자, 오늘은 제 경기차에 시로스 6점식 벨트를 한번 달아볼라 해요. 이게 전에 달았던 건데 그냥 혹시나 해서 영상 한번 찍어보고요. 안전벨트는 항상 유효기간 확인하셔야 돼요. 24년까지고 내년까지는. 한 대부분 사고 나서 5년 정도 가거든요. 근데 이제 이 규정을 지키는 경기가 있고 안 지키는 경기도 있어서 그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여기 지금 버킷시트가 있고 준비물은 이게 몇 미리야? 14mm를 이렇게 부시면 돼요. 그래서 6점이니까 이 뒤에 밑에서 두 개, 옆에서 두 개, 위에서 두 개. 그래서 여기 앞에 두 개 끼고 뒤 마운트에 두 개 각각 하고 그리고 아이스픽스 거기다가 또 장착을 할 거예요. 6점식 위해서는 버킷시트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. 안 해도 껴지긴 해요. 그래서 일반 시트가 좀 더 푹신푹신하고 편한데 버킷시트는 엄청 불편해요. 그 대신에 꽉 잡아주는 느낌은 있어요. 그래서 그 선택하시면 되고요. 뭐 저도 일반 저기 보이시면 직무 시트에서 6점식을 달긴 했는데 할 수는 있어요. 못할 건 아니고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. 그리고 이 L자 브라켓을 구매하셔야 돼요. 이렇게 생긴 거 L자 L자 브라켓 꼭 구매하시고 이렇게 아니면은 못 깹니다. 그래서 저 보면은 이게 밑으로 갈 거, 밑으로 갈 거고 이게 옆. 제가 이렇게 끼니까 이게 이렇게 끼어질 거예요. 이렇게 끼어지고 이거 뒤로. 최신 거는 요즘에 약간 비행기 방식이라 해야 되나?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. 이게 앞인가? 왜 이렇게 튀겨? 여기는 왼쪽 오른쪽 딱 나와있네요. 왼쪽 오른쪽 다 나와있고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가 되고. 자, 이제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앞부터. 앞에는 24mm로 L 브라켓이 4개 있어야 되네요. 4개. 앞에는 옆에 놓겠구나. 이렇게 해서 여기 나사 빼가내면 큰일 나요. 그래서 좀 살살. 쉽게 안 껴진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. 네,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를 당기고 두 개 가스젠들을 쓰고 자 여기도
뒤에 보시면은 이런 공간이 있어요. 이게 아마 그 애기들용 그 유아용 그 저기 포켓 시트 뭐라 해야지 그 시트용인데 뭐 롤케이지 있으시면은 롤케이지에서 박아도 돼요. 근데 저는 여기다가 한 개. 여기다. 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. 얘는 왼쪽이니까. 왼쪽에 자 이렇게 하면 시트 좀 당기고 이 시트도 여기 구멍에 꼭 들어가야 돼요. 원래는 아 가운데 있는 여기 있구나. 여기 있어서 아. 자 지금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 왼쪽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서 총 6점씩입니다. 네 정석이고요. 앉아보시고 각자의 기호에 맞게 체계에 맞게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게 비행기 방식이래요.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. 이거 한스용 한스라서 여기 목 보호대가 있는데 한스용이 여기가 짧아요. 원래는 되게 두꺼운데 한스가 얇아서 한스 때문에 이렇게 다 두꺼워진 것도 있고 이렇게 일자로 얇은 것도 있어요. 메이커마다 차이긴 한데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. 네. 그럼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뭐 댓글 남겨주세요.